The cause is why something happens. The effect is what happens.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Cause.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얘가 우산을 썼네요. 자, 이렇게. 2번. 아, 이 친구가 넘어졌어요. 보니까 넘어져서 깁스를 했네요. 3번. 이렇게 생일날 인형의 안에 캔디를 넣고 방망이로 때리는 그런 것을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서 방망이로 내려친다, 인형을 내려쳐서 사탕이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4번. 낚시를 하고 있네요. 낚시를 해서 생선을 잡았습니다. 5번. 깡통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아, 컵이네요. 컵을 떨어뜨려서 물이 새 나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본 cause랑 effect는 이것이 일어나면, 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바로 effect. 바로, 영향과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